막상 코 찍을 때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축지법 공중부양 생각나고 내 눈을 바라봐 이런 거 생각나면 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. 아니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죠. 안 봐줘 아무도. 그분은요 아주 외로운 팔자예요 사실은.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재밌게 해주고 공중부양 축지법 하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유명해져야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. 그분 성공했어요. 왜? 아니 지금 양동 후보 외에 몇몇 한 대여섯 명 빼고는 나머지 뭐 한 10명 나오잖아 날마다 대통령 후보로요. 그렇죠? 그분뿐이 아니라 벌써 뭐 몇십 년째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. 군소 정당 후보를. 근데 그분만 유일하게 다 알잖아. 우리 국민이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. 근데 또 그게 너무 치명적이야. 너무 갔어. 공중부양까지 갔으면 안 돼.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찍기에는 자꾸 공중부양이 생각나는 거예요. 무의식에 쇼크를 줘서 유명하게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. 하지만 무슨 연예인이나 개그맨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적당히 쇼크를 줬어야 되는데 너무 쇼크를 줘서 국민들이 찍고 싶어도 그분이 뭐 공약이 있다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. 저는 그분 좋아해요. 귀엽잖아요. 눈을 보면. 근데 뭐 33 공약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약이 너무 좋은 건 알지만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란 말이야. 어떤 감정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요. 잠재의식에 의해서는. 잠재의식에 너무 깊이 박혀버렸어. 공중부양이. 그러니까 이미 웃어. 그분 전화만 받았어 이러고 좋아는 하는데 막상 표 찍을 때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축지법 공중부양 생각나고 내 눈을 바라봐 이런 거 생각나면 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. 우리 국민들은 아직은 그게 있거든.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찍을 정도로 그 유교사상이 다 벗어지진 않았거든요. 공약은 좋은데 하면서 손가락은 딴 데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은 그게 좀 그 이미지를 좀 요즘에 많이 벗고 있어요.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 공중부양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서운해. 내 눈을 바라봐도 안 해주니까 예전 재밌었는데. 사실은 준다고만 너무 얘기하고 있어요. 사랑의 완성은 주고받음이 하나죠.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. 받는 것도 사랑이거든. 그렇죠? 그래서 내가 지금 줄게 할 때 그 줄게에서 빠진 게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찍으려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게 그래 1억씩 주고 150만 원씩 줘. 그 돈은 어디서 나? 그래서 그걸 물론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주로 설명할 때 거둔 세금에서 한 70% 정도를 낭비되는 걸 이렇게 국민에게 주겠다를 거기에 더 중점을 줘야 돼요. 내가 받는 거, 뺏는 거.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들은 그냥 지금 강조하는 게 1억하고 150 뭐 이런 거예요. 그걸 들으면 두려움이 올라와요. 그래서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받아서 줄 건지를 강조해줘야 돼요.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를 물려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었다고 제가 들었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석군이었는데 토지를 다 나눠줘서 주면 목숨을 잃게 돼 있는 관념이 무의식에 있죠.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. 본인의 무의식 속에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. 정말 선한 의도로 줬는데. 근데 무의식은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에요. 무의식에 각인된 경험 정보는 뭐냐면 내 거를 줄 때 내가 주는 마음을 쓸 때 나는 목숨을 잃어요.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가 다 청산돼서 그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애구가 없으면 이분은 언젠간 대통령을 하실 거예요.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자기가 직시해서 그 애구를 인식하지 않는 한 내가 준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국민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거 인지하시고 정책과 주겠다는 것보다 내가 이거 어디서 조달할 건지 홍보를 하시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주는 마음만 인정하지 말고 뺏는 마음도 인정하세요.